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독일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이며 작곡가였습니다. 큰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시절 바흐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 우리 교회 오르가니스트가 꽤 잘하네 하고 하며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인구 천만의 서울, 그리고 관악구, 그리고 봉천동에는 얼마나 많은 음악가가 살고 있을까요? 큰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의 음악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젠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빵을 사곤 하던 그 작은 카페에서 그 음악가의 음악회가 열리는 그런 날도 올 수 있겠죠. 자, 우리 봉천동에 사시는 피아니스트 최연아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그때 매거진에서 보셔서 기억하시죠? 안녕하세요. 봉천동에 사는 피아니스트 최연아입니다. 선생님, 봉천동에서 제일 자주 가는 데는 어디신가요? 제일 자주 가는 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네. 샤로스길이라고. 아, 봉천동이 샤로스길. 네. 네. 그 카페 많고 맛집 많은 데를,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라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이제 친구들 오거나 아니면 저희 남편이랑 이제 시간 자신 있게 소개하는 곳인가요? 네, 진짜 강추합니다. 아, 스콘 집이 엄청난 데인 것 같아요. 스콘 저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예술가 분들, 그러니까 이런 피아니스트 분들도 생활이 있잖아요. 자기 일상을 살면서 사실 예전에 베토벤도 그랬겠죠. 베토벤도 자주 가는 맛집이 있었겠죠.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차르트도 그랬을 테고, 제가 알기로는 베토벤 경우에는 그 가계부를 굉장히 꼼꼼히 썼는데 거기에 오늘 하이든이랑 만나서 뭐 커피 한 잔 뭐 먹었고 이런 것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이 멋진 예술가분들의 그 삶에 여러분도 좀 기교여서 아, 봉천동에 사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쇼팽의 그 환상 즉흥곡이라고 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왜 피아노 학원에서 아주아주 레벨이 높은 언니들만. 네, 아주아주 레벨이 높은 언니들만 친다는 그 레벨의 곡은 그래서 다 그거잖아요. 네. 선생님 저는 언제 저 곡을 맞아요. 치나요? 네. 넌 좀 더 해야 된다. 엘리제를 위하여만 치는 나는 언제 저 곡을 치나요? 맞아요. 이렇게 막 오른손 왼손이 이렇게 딱딱 맞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3대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율이 맞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 그런. 근데 어려운데 이 곡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쇼팽만의 그 약간 마법 같은 그거랑,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그 CF인가 드라마 중에 제 어렸을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오 저런 곡이 있구나 해서 왠지 피아노 학원에서 뚱땅뚱땅 누군가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피아노 좀 잘 친다면 네. 꼭 쳐야 되는 곡. 네. 이건 그 기름동에 사시는 어떤 분이 피아노를 너무 하고 싶었던 분의 질문인데요. 어릴 때 선생님이 사실 저한테 그런 선생님도 좀 있었거든요. 자로 여기를 좀 이렇게 때리기도 하시고 되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계란 손 쥐란 말이야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고비가 왔을 때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시작하는 것도 제가 의지로 시작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도 당연히 무서우셨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게 아 그만하고 싶어 하기 싫어 이런 그 당연히 어린 마음에 이제 연습이라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좀 이거를 딱 놓지를 못했던 게 가끔 그러니까 음반을 듣거나 하면 좋은 음악이 나오면. 언젠가는 한번 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실력은 아니지만 우리 로망 속에 저 곡을 듣고 저 피아니스트처럼 저렇게 한번 해내고 싶다. 네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 아주 얇게나마 이제 피아노를 하게끔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았나. 그러면 사실은 그런 고비가 왔을 때 되게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하나에 넘기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계기가. 자, 그러면 다음번에 어느 갈지 저희 어쩌면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